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르시스트의 또 다른 얼굴은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우리는 나르시스트라는 선입견 때문에 얼핏 잘난 척하고 지잘난 맛에 사는 거북한 사람만 걸러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나르시스트의 범위는 넓습니다. 겉으로 티가 나는 나르시스트 말고 겉으로는 우리와 같아 보이거나 우리가 도와야 할 것 같은 우리 편인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를 속이고 있는 나르시스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사는 나르시스트를 리플리 증후군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이란 자신이 말하는 거짓말을 진실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만든 거짓의 세계를 진실처럼 믿고 사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중증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말합니다. 거짓말쟁이와 리플리 증후군이 다른 점은 단순한 거짓말쟁이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반해 리플리 증후군은 그러한 판단력조차 흐릿해져 자신이 한 거짓말을 스스로 진짜라고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삶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까지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이 드러나는 주요 범죄는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사기 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자일수록 점차 자신이 벌이는 사기극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진실을 구하면 구할수록 이들은 더더욱 생뚱맞은 대답을 해버리고 맙니다. 마치 진실을 말하는 능력이 상실된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들과 대화하는 건 로봇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의 단어 유래는 미국의 작가 패트리시아 하이스미스가 쓴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는 유명한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원작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알랭드롱이 주인공 리플리 역할을 맡아 친구인 재벌 아들을 죽이고 그의 삶을 빼앗아 점차 자신이 진짜 재벌 아들인 디키 그린리프라는 망상에 빠지는 인물을 연기했는데요. 그린리프의 시체가 발견되고 나서야 리플리의 사기 연극은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리플리 증후군이 과연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정확한 시점까지는 아니지만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나르시스트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죽고 주변 사람들까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된 아주 치명적인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화와 함께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텐데요. 이러한 마녀사냥에 여자가 아닌 남자, 신부님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17세기 프랑스에 있는데요. 중세인들은 갑작스레 닥치는 재난과 기근 같은 불행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과학의 존재를 아직 믿기 전이었기에 그 모든 혼란을 마법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모든 원흉의 화살을 특정한 사람에게 돌려 불안을 떠치려 한 것이었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죽음이 바로 이 마녀 사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 스스로가 마귀에 들렸다고, 악령에 들렸다고 말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녀는 바로 잔이라는 수녀였습니다. 잔은 고작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프랑스 루던에 있는 수녀원의 수장이 되었는데 그 후부터 잔은 주변의 다른 수녀들에게 자신이 이상한 꿈을 꾼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그랑디의 신부가 자꾸 찾아와 자신을 성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인 짓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잔인한 얘기는 단지 꿈 얘기에 불과했지만 루던 사람들은 점차 그랑드의 신부가 젊은 여성들을 유혹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잔은 고작 25세 나이에 수녀원의 수장이 된 독실한 수녀였고 잔의 꿈이 너무 생생하고 자세했던 탓에 잔의 꿈 얘기를 반복해서 듣던 같은 수녀원의 수녀들은 점차 자신들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해성사 도중에 민용 신부가 한 수녀가 그런 꿈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민용 신부는 평소에 그랑드의 신부를 내심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랑드의 신부를 짓밟을 절호의 찬스라 여기게 된 것이죠. 민용 신부는 수녀원의 퇴마사들을 불러들이고 얼마 지나자 수녀들은 밤마다 그랑드의 신부가 꿈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그랑드의 신부의 꿈을 꾼 잔에게 7마귀가 씌인 것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점차 사태는 수녀들이 그랑드의 신부가 조종하는 악마들에 의해 사로잡힌 것으로 되어가고 민용 신부는 사람들을 모아 마을 사람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퇴마의식을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미난 광경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수녀들은 바닥을 구르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잔은 더 격렬하게 몸을 비틀었고 사탄의 말을 짓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퇴마사들은 그랑드의 신부가 루던의 착한 수녀들을 타락시켰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랑드의 신부는 단 한 번도 잔은 물론이거니와 루던의 수녀들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마법을 부렸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1633년 12월 8일 특사 로바르드 몽 남작 루던에 도착해 그랑디에를 체포하고 앙제성으로 호송하고 이후 사제의 저택에 대한 가택 수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1633년 12월 12일 신부 그랑디에에 대한 각종 불만 사항의 심리가 개시되고 이후 그랑디의 신부는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634년 8월 18일 그랑디의 신부는 무참하게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랑드의 신부가 죽고 나자 거짓말처럼 수녀들은 잠잠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잔은 그렇지가 못했는데요. 잔은 여전히 악마들이 자신의 몸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예수회가 나서게 되는데요. 예수회는 잔을 위해 실행 신부를 파견해 퇴마의식을 치르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잔이 악령을 떠나보내기 어려워하자 실행신부는 잔과 영적 대화를 나누었고 잔은 스스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없앤 뒤에 바닥에서 자고 쓴 약물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잔은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며 실행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느님에게 너무나 가까워져서 하느님으로부터 입에 키스를 받았다 는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실행신부는 자신의 도움으로 잔의 안에 있던 악령들이 하나 둘씩 떠난 것은 물론 잔에게 신비 체험이 일어난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어느 날 잔이 자신의 왼손바닥을 보여줬는데 거기엔 요셉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잔은 자신의 왼손 손바닥에 예수라고 쓰여 있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라 써져 있던 글씨가 예수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예수라는 글자는 마리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잔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성운으로 보이기 충분했죠. 기적을 보인 잔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금발을 늘어뜨린 천사와 성 요셉이 찾아와 자신에게 향유를 발라주었고 그 후 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행신부는 모든 악령들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며 크게 안도했고 잔은
자신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며 유럽 순방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잔은 프랑스를 돌았고 추기경은 물론 국왕과 왕비를 만나 자신의 성원을 보여주었고 당대의 귀족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그녀가 묵는 곳에는 그녀를 보기 위해 7,000명이 모여들기도 했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까지 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잔의 기적을 믿었지만 이 모든 것은 잔의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잔은 사람들의 관심에 취해 거짓에 빠져 현실을 분간하지 못했고 이윽고 사람까지 죽게 만든 뒤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게끔 만든 리플리 증후군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거슬러 잔이 수녀원으로 갔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잔은 이기적이고 관심에 목말라 있었고 그런 잔을 잔의 부모는 감당할 수 없어 수녀원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수녀원에서조차 잔은 미움을 사게 됩니다. 괴상한 성격에 눈동자에는 온통 적의가 가득 차 있고 수녀들에게 빈정대는 걸 좋아하는 어린 잔은 오만하고 거만하고 버릇이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 알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수녀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루던으로 쫓겨난 잔은 영악한 태도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실한 척, 우월한 척하며 수녀원 사람들을 속이기로 한 것이었죠. 잔은 수녀원장을 속여 수녀원의 수장이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내 그 삶마저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법과 귀신 들림에 지독하게 공부를 시작한 잔은 이내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즐기기 시작했고 잔의 반복적인 꿈의 암시는 수녀들을 동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평소 그랑디의 신부를 미워하던 민용 신부로 하여금 그랑디의 신부를 함정에 빠뜨릴 기회를 주고 말았죠. 결국 그랑디의 신부는 잔의 거짓 연기로 인해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랑디의 신부가 죽고 나자 뒤늦게 수녀들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녀들은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어쩌면 무고한 그랑디의 신부를 죽이게 된 건 아닐까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잔은 달랐죠. 잔은 이대로 거짓 연극을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은 계속해서 수녀들과 사람들의 약점을 준 채로 조종하고 실행 신부를 이용하여 가짜 성원을 만들고 여전히 가짜 꿈 얘기를 읊어가며 유럽 순방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수녀들은 뒤늦게야 가짜 거짓 연기를 즐기는 그녀의 정체를 깨달았지만 그때 이미 그들은 잔과 함께 그랑디의 신부를 죽게 만든 뒤였고 그들은 차마 잔의 정체를 밝히는데 전면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비극은 비단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관심에 목말라 지극히 자기 자신에만 취해 자기 중심적인 연극을 하느라 남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나르시스트, 그 중에서도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SNS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사회에서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 심상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의 심리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도한 자신감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은 결코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할 거란 강렬한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실제와는 다른 우월한 척, 불쌍한 척, 도덕적인 척 끊임없이 연기를 해대야 하는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어떤 가면을 쓸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대단히 잘나고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할 수 있고 자신을
당신이 마땅히 도와야 하는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연극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포장해 당신의 위에 서서 당신을 가르치려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섞어서 쓸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들이 어떤 가면을 쓰든 당신이 그들에게 속았다고 확신할 때부터 그들은 당신에게 못된 요구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쓰려 할 것입니다. 즉, 이들의 연기는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들은 연기를 매우 잘합니다. 더구나 선량한 사람일수록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주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뭐든 지나친 것은 미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쇼를 하려는 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쇼를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잘났다는 걸, 우월하다는 걸 몹시 보여주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항상 극단적인 데가 있습니다. 적당한 정도가 아닌 극단적으로 자신을 착하다거나 극단적으로 불쌍하다거나 극단적으로 용기 있다거나 극단적으로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진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자신에게 주목시키게끔 한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였습니다.